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축구만큼은 세계가 아닌 아시아 무대에서조차 전통의 약체팀이었고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통한 투자를 이어왔음에도 여전히 중국 축구는 약체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 손흥민을 뛰어넘을 재능을 가졌다고 본인을 본인이 평가한 중국 선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드디어 중국의 유소년 투자에 대한 결실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가 중국을 구원하기 위해 등장했죠.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장위닝. 1997년생으로 포지션은 공격수입니다. 중국 팬들로부터 중국의 호날두로 불리고 있는 중국 축구 천재 장위닝은 2008년 11살의 어린 나이에 항저우 리청 유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14살의 어린 나이에 U17 대표팀에 승선했고 2013년 16살의 나이에 U20 대표팀에 승선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대단한 재능을 과시한 장위닝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공격수였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 대표팀에서 23경기 26골을 장렬시키는 등 괴물 공격수의 등장을 일찌감치 알렸습니다. 청소년 레벨에서 그야말로 씹어먹던 장위닝은 2015년 5월 중국 FA컵에서 우한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고 데뷔전 데뷔골을 넣으며 천재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U20 대표팀에서도 3경기 5골을 꽂아버리자 중국 올림픽 대표팀, 즉 U23 대표팀은 18살의 장위닝을 불러들였죠. 무려 5년을 월반하면서 뛴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천재적인 장위닝의 등장에 수많은 팀들이 그의 영입을 노렸고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비테세로 2015년 여름 영입됩니다. 2015-2016 시즌 전반기 네덜란드 U19리그에서 10경기 6골 2도움을 꽂으며 유럽에서도 통하는 재능임을 입증했고 반 시즌 만에 U21팀으로 승격되어 2015-2016 시즌 후반기 U21리그에서도 8경기 5골 2도움을 기록합니다. 장위닝의 미친 듯한 성장세에 비테세 1군에서도 드디어 기회를 주기에 이르렀고 15-16 시즌 8경기 2골을 기록하며 19세 어린 유망주치고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칩니다. 19살의 네덜란드에서 그 정도면 나름 잘한 거긴 한데 이때부터 중국 언론의 어그로와 장위닝 본인의 허세가 시작됩니다. 중국과 장위닝의 많은 설레발과 어그로는 곧 한국에도 전해졌고 이때부터 장위닝은 한국 팬들에게도 꽤나 이름을 알리게 되죠. 하지만 장위닝의 위기는 두 번째 시즌인 16-17 시즌부터 바로 찾아왔습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리키 반 볼프스 미켈이 영입되어 33경기 20골을 넣었고 장위닝은 리그에서 16경기 한 골에 그치며 벤치 신세로 전락했죠. 그런데 2017년 여름 위기에 빠졌던 장위닝이 갑자기 EPL팀 웨스트 브로미치에 스카우트됐습니다. 정말 재능이 남다른 것이었을까요? 구단주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 자본가 고찬 라인은 영국의 워크퍼밋 발급 가능성이 희박한 장위닝을 도와주기 위해 720만 유로의 이적료를 투자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위닝의 워크퍼밋은 당연히 발급이 안 됐고 웨스트 브로미치는 결국 장위닝을 타 구단으로 임대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분데스리가 1에 베르더 브레멘에서 임대를 해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유럽에서도 정말 장위닝의 재능을 알아본 것일까요? 이번에도 중국 구단주가 현질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구단주 고찬 라이가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장위닝을 위해 120만 유로를 브레멘에 지불해서 보내는 듣도 보도 못한 이적이 발생한 것이죠. 게다가 장위닝 아빠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도 브레멘에 2년간 200만 유로를 지원해주면서 웨스트 브로미치 구단주가 장위닝을 영입할 때 지불한 금액과 브레멘에 지원된 별도의 금액을 전부 더하면 총 1040만 유로를 장위닝 한 명 살려보겠다고 몰빵한 것이었죠.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웃겼던 게 그 많은 돈을 지원받은 브레멘은 장위닝을 1년 동안 공식전 단 한 경기도 안 내보내면서 중국을 통수쳤습니다. 와... 그런데 2018년 여름 1년 동안 단 한 게임도 뛰지 못한 장위닝을 놀랍게도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덴하그에서 데려갔습니다. 아 그래도 나름 뛰었던 네덜란드에서는 알아주는 걸까요? 여기도 구단주가 중국인입니다. 이 구단주는 1군 팀 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징하고 빵빵하게 중국의 지원을 받는 장위닝도 이쯤 되면 잘해줘야 되는데 장위닝은 주구장창 벤치만 달궜고 결국 2018-2019 시즌 6경기 0골에 초라한 성적을 거둔 채 덴하그에서 방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돈 때문에 안 간다던 중국 리그 베이징 거안에 입단했고 올 시즌 20경기에서 6골 넣으며 평범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팀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등 중국 내에서도 예전처럼 천재적인 선수로 각인되진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손흥민을 뛰어넘어 중국의 희망이 될 거라는 그의 야망은 그냥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금액을 몰빵으로 지원받고도 실패한 장위닝. 그의 뒤로 중국에선 또 어떤 유망주가 나타날까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더 대박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